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부산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뭐 평소에 전화 많이 상담하셨나요? 예, 한 번씩 합니다. 아, 요즘 목소리가 보니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결과가. 재미 좀 보셨어요? 본 것도 있고, 못본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거죠? 예, 성우 하이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성우 하이텍이요. 그러면, 성우 하이텍을 이제 김영근 멘토하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14,400원에 예. 예. 20%.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매수가가 얼마세요? 14,400원에 20%. 14,400원 2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예. 고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좀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14,400원이면 뭐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뭐 어제 그제 뭐 예, 매수를 어제 하신 아니야. 것 같은데. 예. 그럼 최근에 지금 뭐 추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예, 자세가 좀 예. 좋아서라 예. 했더만은 고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아, 차트를 보시고 혹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데서 들으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요 방송도 보고요. 아, 방송에서 좀 들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20%인데요. 20%요. 앞으로 전망을 좀 예.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일단은 뭐 약간 지금 소폭 좀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다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사실 성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는데 그 부분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에 좀 다변화, 고객의 다변화가 좀 일어난다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 범퍼 레일이라든가 그런 차체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런 안정적인 그만큼 매출을 낼수 있는 반면에 현대차 쪽에 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나서라도 지금 PBR도 사실은 상당히 낮은 상태고 1배 이하 상태고요.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에 그런 해외 그런 고객 다변화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자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체코 공장 지분 매각이라든가 독일의 그 WMU 그런 사와 인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자면 해외 고객 다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조금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을 더 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상승의 흐름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지금 자동차 주들보다는 이런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SL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한일이와 한라공조 이러한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성장에 대한 부분 앞으로 확인이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가의 현재 이런 흐름을 보자면 1분기 실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그런 판매 증가로 인해서 호실적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이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약간의 저항 구간에 부딪히긴 상태긴 하지만 그건 차트적으로 좀 보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장기 평선이 있는 13,000원, 12,000원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뭐 보유를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상담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가워요. 어디서 전화하셨죠? 서울 흑석동인데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네오 이즈 게인즈. 아, 네오이지 게임즈요? 네. 아, 네오이지 게임즈를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네. 예, 그러면 네오이지 게임즈는 제가 최병석 멘토하고 직접 한번 상담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사모님,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2만 5백 원요. 네, 비중은요?
15%. 아, 예. 그러면 금요일 밤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 끊고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회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아, 동사는 크로스파이어, 파파온라인 등을 퍼블리싱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아,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최고의 게임으로 성공했으며 아, 파파온라인 2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포스, 아바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고요. 크로파스 아이오와 파파로엔2는 관란 재계약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밑에 재무제표를 약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 3년 전에 매출액이 3,700억이었고 2년 전에 4,300억, 작년에 6,600억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년 전에 798억, 2년 전에 1,036억, 작년에 1,340억으로 정말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하고요. 유보율도 3,300%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중국 업체에서 중국에서 한국 게임 업체를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거의 쫓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국 지역에서 한국 게임 업체의 유능한 인력을 많이 스카웃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쫓아왔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오위 게임즈 이제 차트로 가겠는데요. 재무제표는 훌륭하나 차트상은 지금 역배열 구간입니다. 일봉상도 그렇고요. 주봉상도 계속 이게 역배열. 그러니까 좀 상승 추세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오위즈 게임즈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봐도 이게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업체인 대장인 NC소프트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근데 NC소프트가 약 17만 원에서 현재 14만 1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NC소프트가 네오위즈 게임즈보다 훨씬 재무제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네오위즈 게임즈는 제가 이제 매수가를 봤는데 2만 500원이고 현재 19,000원인데 약 한 3.5% 정도 손실이 났을 걸로 보는데요. 되돌면 빨리 매도하십시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잘 들으세요, 사모님. 월요일 화요일 상승이 하면은 들고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19,000원을 깨고 18,500원, 18,000원을 가면은 일단은 뒤도 돌아가지 마시고 파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역별 추세는 큰 거래량이 없거나 큰 이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기관 당연을 봤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좀 사긴 사는데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요. 현재 외국인이 230만 주를 매도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27만 주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회사로 봐서는 양호하지만 차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와 기본 재무제표를 확인한 다음에는 차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미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매도를 하시고 좋은 종목 뭐 바이오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로 옮겨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죠? 울산입니다. 아, 울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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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나요? 아로마 소프트. 아.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아로마 소프트를 이제 잡으셨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중기 투자하신 분 같아요. 아니, 목소리는 나이는 맞는데 저는 중기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로마 소프트는 제가 김영근 멘토하고 이제 한번 네.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180원에 70%입니다. 2180원에 70%. 네. 70%면은 상당히 뭔가 강한 뭐 상승을 기대할 만한 호재거리가 있나요? 그 강하게 지금 비중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셨는데 혹시 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매수하신 네, 이유를 예. 요즘 뭐 보니까 뭐 반도 IT 쪽이 좀 탄력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걸 잘 나가니까 너무 좀 올라오고 해서 그런 뭐고 또 재부팅하고 속도하고 그래 하면 좀 그렇지 그래가 매수했습니다. 아, 예. 재부팅 속도요? 재부팅? 예. 예.
아, 그 소프트웨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단은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말씀하신 부분은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8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조금 비중만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그 기기에 내장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 그러한 부분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쪽에서 안드로이드 그러한 체제에서 스마트폰 부팅을 좀 빠르게 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길게 보자면 추세 자체가 좀 상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총이 적습니다. 지금 시총이 지금 260억짜리거든요. 그 상당히 좀 소형주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은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메이저들이 좀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수 주체로서의 어떤 외국인 그러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러한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차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시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월봉상에서 보면은 또 이러한 거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의 뭐좀 끼도 있고 그런 생각은 좀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좀 이런 바닥을 좀 원형 바닥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매도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보유를 하시고 다만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때 그때는 비중만 좀 절반 정도는 좀 덜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IT 쪽에서도 지금 현재 좋은 종목들이 많죠. 지금 뭐 LED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상당히 좀 IT 부품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우량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이라든가 혹은 뭐 아까도 우리 많이 얘기가 나왔던 뭐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중만 조금 덜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한 절반 정도만 조금 덜어 소형주기 때문에 한 80%, 70% 정도의 비중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한20% 정도 내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여 창업 투자사 주식을 매수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수해도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이걸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두 멘토께서 한번 차례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최명성 멘토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창업 투자 관련 주식이 폭등할 때가 있었죠. 그것은 그 김성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우면서 대성그룹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대성창투가 먼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재미니 투자라든가 에이티넘 인버스트 그런 게 올라갔죠. 더구나 그 미래부 장관의 김종훈 씨가 내정되면서 그 창투사가 움직였는데, 현재 김성주 씨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 향후 2년 동안은 사업에 매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다음에 김종훈 씨는 아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 좋고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 주역인 그 김성주 씨와 김종훈 씨가 미국으로 둘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향후 미래과학부에 어떤 장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보를 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차기 그 미래부 장관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하시고, 코스닥 종목이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약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마시고, 저는 좀 유보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종목은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 대성창투로 보는데, 여기에 뭐 소량만 매수하시고 관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유보인데, 네. 만약에 매수한다면 대성창투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러면 김현근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굳이 이제 이 창투사 중에서 뭐 종목을 고르라면 말씀하신 뭐이 종목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러한 단순한 변동성을 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사실 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상생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좀 상당히 우리가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작지만 좀 강한 기업들 이런 쪽에 좀 오히려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회가 된다면 사실 그러한 강소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러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오로라라는 종목 있죠. 이런 문구 관련 회사인데요. 상당히 뭐 규모는 좀 작지만 그리고 강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고 실적도 상당히 우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또 의류 관련해서 이런 한세실업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우량한 그러한 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뭐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중국에서 지금 임플란트 관련한 MS가 지금 1위 기업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향후에 뭐 더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 뭐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바이오엔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작지만 중소 그런 규모지만 강한 기업들 그런 과점적인 형태라든가 상당히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MS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인천입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죠? 저희는 좀 종목이 많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상담을 네.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네.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아, 몇 달 안 됐는데 포트 구성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아, 정말... 이것저것 좀 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성향상 이제 중장기를 하세요? 아니면 단기를 좀 선호하신 편이세요? 지금 단타를 쳐왔어요. 아, 주로 단타를 하다가 네. 최근에 종목이 많으면서 이제 물론 단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추세적인 매매하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럼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하나하나 그러니까 종목명하고 매수가 예. 비중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SK 하이닉스를 한 20%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얼마에 샀냐면 27,600원.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네. 71,400원 네. 한전 KPS 54,000원 네. 그리고 SK 172,500원 네. SK 이노베이션 172,500원 네. 그렇게 해요. 아. 예. 어쨌든 아주 우량주만 포트폴리오 편입하셨네요. 네. 네. 삼성생명이 좀 늦게 매수하셨네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네. 두 멘토님께서 이제 진단 좀 해주시겠는데요. 네. 김영근 멘토께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좀. 예. 네. 사장님, SK 그룹을 좋아하시나 봐요. SK. 아, 아니요.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사다 보니까. 아. 예. 일단 그 포트를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IT 쪽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주사 SK. SK 이노베이션도 매수했다고 말씀하셨죠? SK 이노베이션. 네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이렇게 네. 말씀하셨죠? 네. 예. IT 쪽도 있고, 다만 이제 너무나 조금 이 대형주 쪽으로만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중소형주도 좀 균형적으로, 포트를 구성을 한다면 수익률 차원에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그런 수익률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로 좀 하시고, 뭐 교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약간의 조금 더 작은 종목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제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SK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수익 구간이신데 뭐 현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 구간에서라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포트에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8,000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일전에도 뭐 삼성전자가 뭐 100만 원 넘었을 때 상당히 비싸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지금 150만 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3만 원 선이 상당히 뭐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충분히 뭐 3만 원 선 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아주 뭐 양호하고요. 외국인들 수급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구간에서 뭐 그대로 SK 하이닉스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를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었죠. 네. SK 이노베이션. 예예. 예. 다만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금 화학업종이 약간의 지금 그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해서 조금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일전에 지금 화학이나 철강 쪽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은 어떤 재고 소진으로 인한 그런 가격 상승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좀긴 시각에서 실제적인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길게 좀 두 가지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좀 끌고 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부분, 다른 뭐 지금 화학 업종인데요. IT 쪽은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제약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현재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오히려 교체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다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였죠. 한국가스공사. 예예. 한국가스공사.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 구간이신 거죠.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뭐 천연가스 이 부분 앞으로도 뭐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미수금 관련해서 이러한 좀 이슈 때문에 약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가는 것 같고 물론 재무적인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는 상태지만 향후에 그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급만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특히 기금도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전 고점이 있는 8만 원 좀 이상까지 한번 더 끌고 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었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한번 좀 진단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사모님 뭐 초보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네. 제일 좋은 종목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네. 아주 고수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FM으로 주식을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하신 분들 보면 작정주라든가 정보주라든가 뭐 500원, 1000원짜리도 많은데 우리 사모님은 정말 그 포트폴리오라든가 우량주 좋은 실적 위주로 해서 좋은 종목만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 꼭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김영근 멘토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전 차트를 보고 간단간단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곱 종목을 봤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더구나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상승 추세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이 종목에서 보니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재무제표를 아까 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아주 좋아요. 이 보시면 이 3년 연속 3년 전에 4조인데 2년 전에 5조 3천억. 작년에 9조 2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거의 더블이 났어요. 3년 전에 3,300억에서 6,190억. 아주 너무 좋습니다. 유보율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87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관망을 하십시오. 근데 바닥은 잘 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월요일 다음 주부터 상승 추세면 들고 가시고요. 하락하면 일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회사도 좋고요. 이번에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는데 전화요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더블 두 배, 세 배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보유하십시오. 예, 보유. 예,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도라는 형국이 IT, 반도체, 바이오주, 금융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생명, 이번에 전북은행, BS금융지주, 대구은행 등등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일단 보유하시고요. 한두 종목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좋고요. 현재 상승 추세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만 이 종목만 좀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SK이노베이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사모님께서 보유하신 여섯 종목이 다 훌륭하고요. 예. SK이노베이션만 저점 지금 16만 9천 원인데 한 16만 5천 원만 깨면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십시오. 다 전체적으로 훌륭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부산 금정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구까지 밝히시네요. 예. 그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그 신문고 전화 주셨습니까? 예, 뭐 고민이라기보다도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저 영남 재분이고요. 아, 그러면 한, 예. 네, 그러면 최명성 멘토께 직접 제가 한번 연결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부산이 좋아서 자주 놀러를 갑니다. 예, 예. 예, 아주, 예. 그 영남재분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예, 2840원입니다. 아. 예, 그, 제가 그 종목 상담보다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이 소유경제 TV에. 예. 뭐, 잠깐만, 한 20종은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예, 사실 제가 이, 뭐, 이, 저 정권 이 방송을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 뭐 서울 경제를 내가 가끔씩 그게 한 번씩 봅니다. 그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정의와 이 진정성이 그 곁들여지는 방송이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뭐 또 항상 그 개인들이 취해서 그 노력해 주신 그 신창훈 대표님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네네. 이 시청률이 높아야 난주 광고비도 많이 받고 아까입니까? 그 시청률을 해서 이 좌우된다 아닙니까? 또 개인들이 취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청송촌 놈 예. 나온 다음에 제가 최명성 소장인데 저도 인기가 좋습니다. 좀 많이 아, 예, 시청 예, 바랍니다. 예. 그럼 뭐 영남재분 봐드릴까요? 예, 예. 그러면은 매수가는 2,830원이고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 20%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 남구에 있네요. 예, 밀가루 재분 관련주죠. 제가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드리고, 바로 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아, 동사의 매출은 재분 부분이 약 62%고요. 사료 부분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재분이 4%, 사료는 영남권 내 4.4%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육류 소비량이 꾸준한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동물용 배합사료 꾸준한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도 하고 밀가루도 하고 돈을 뭐 양쪽에서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재무제표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재무제표 매출액이 훌륭합니다. 3년 전에 896억이고요. 2년 전에 970억, 작년에 96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년 전에 61억, 2년 전에 14억, 작년에 60억. 훌륭합니다. 더구나 그 유보율이 회사의 유보율이 한 400% 되는데 회사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남재분을 옛날에 많이 매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매수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남재분이 옛날 그 민주당 그 이해찬 당대표와 그 연관이 있어서 많은 그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식들이 이 주봉을 보시자면 바닥에서 거래가 있을 때는 거의 뭐 2,000원, 1,400원짜리가 3,000원, 뭐 5,000원에서 3배까지도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쉽게도 이해찬 씨가 민주당 당대표에서 물러났고 지금은 이제 흐름이 새누리당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실세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식을 보면 튈 때는 잘 보세요, 우리 선생님. 꼭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튑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은 더블에서 3배까지 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봉을 보니까 바닥은 현재 2,600, 2,700원 선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가 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곡물이 뭐 급히 상승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뭄이 들어서 밀가루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꼭 튀는 주식인데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초에 한번 이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일주일 정도 더 있으시면 위로 가든지 아래 가든지 무슨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 종목을 좀 지루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쇼부를 보고 싶으면은 이 라인에서 거의 뭐 손실이 없으니까 팔고 다른 데로 가시고요. 바이오주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울경제TV 그 애널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많이 설명해 주니까 추천해 드니까 그쪽으로 하시고요. 이 종목은 큰 이슈가 없는 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빠른 걸 원하시면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신문고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명 상따라잡기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이제 글인데요. 메디포스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8만 6천 원이고요.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급등할 때 따라잡았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두 분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좀 전에 그 김영근 멘토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만약에 바이오 잡으면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했더니 코스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이제 메디포스트 한번 진단 한번 해주시죠. 예, 86,000원에 강하게 양봉이 형성되는 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3월 2월 27일 날이죠. 이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그 일전에 움직이기 전에 계속 보유했다면 좀 약간 지루하고 답답했을 텐데 변동성이 나타나고 거래가 좀 유입이 될때잘 매매 패턴을 보니까 좀 그러한 매매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나타날 때 시작이 될때 매수를 하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저는 좋은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주기세포 치료제 그 제대열 사업을 원래는 제대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카티스템 그런 관절염 치료제죠. 주기세포 치료제인데 그 부분은 글로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 그 허가를 받고 있는 주기세포 치료제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티스템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처방 건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좀할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뉴로스템이라는 그런 치매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치가 또 분명히 가시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제 제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제약 쪽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코스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변동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피 쪽에 아까도 제가 뭐 아까 녹십자도 언급을 해드리고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뭐 코스피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수익률 차원에서의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상당히 지금 강한 거래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지금 변동성을 한번 준 상태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디포스트 네.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예. 오늘 방송 내용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예. 가는 흐름이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짧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이 앞으로 그 바이오주가 지금 시장에 중심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메디포스트 뭐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입니다. 뭐 주봉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한12%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참 예,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더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11만 9천 원인데 약 11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저는 좋게 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들어오고 현재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고 가신 것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수익이 12% 정도 났기 때문에 또 부감발 리스크도 있고 좀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 사셨으면 1천만 원 정도는 파시고 수익을 12%를 일단 챙겨놓은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계속 좀 들고 가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상승하면 계속 들고 가는 것이고 하락하면 일단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 바이오주가 치고 갈때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한진해운이요. 예, 매수가가 예. 어떻게 되십니까? 아, 하나케미칼하고 두 아, 가지인데요. 네, 근데 오늘은 한진해운만 좀 답변해 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김영근 멘토께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한진해운? 13,600원이요. 13,600원이요. 약간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시네요. 한20% 정도 손실이 나 있으신데, 예. 단기적으로 좀 약간 올라올 때좀 매수를 하셨네요. 예. 1월 달 정도. 조탁회사가 했지만은요. 예. 그게 뭐또 뭐, 뭐, 한진중공업, 뭐, 정작회사 하면서 뭐 같이 다른 데가 보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해운주다 보니까 그 운임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3월 달에 그 유럽 쪽에 그 운임이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비중이 비중 한50% 정도 50% 비중이 됩니다. 조금 많으신데요. 예.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접근을 현 구간에서 할수 없는 사실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예.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시죠. 그 매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예, 한 번은 꼭 확인을 해보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뭐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해운업 자체가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러한 뭐 운임료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있으나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할때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뭐 개인만이 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좀 중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이러한 좀 바닥을 좀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만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를 좀 해보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추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서 앞으로 향후에 장기 편선을 돌파되는지 여부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메이저들의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때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때는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일단은 직전 고점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은 홀딩을 좀 해보실 것을 좀 아, 권유를 해드리도록 13,000원까지야. 하겠습니다. 13,000원까지야. 13,000원 정도. 뭐좀 오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약간은 그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임료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한두 달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4주에. 아,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시면 한두 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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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그 문자로 질문하신 분 있습니다. 삼성물산 30% 7만 원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최명성 멘토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삼성물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건설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은 대한민국 시공 능력 2위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상사 업체처럼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과 상사 부문 간의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3년 연속 매출액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아주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유보율도 유보율이 한 1300%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그 4대강에 투입을 많이 해서 건설업체가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건설업, 특히 주택이라든가 건설업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럼 4대강에 갈 돈이 삼성물산이나 이런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러 가지 건설업체로 오면은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대림산업, 현대산업을 해서 수익률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건설업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건설업체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최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바닥에서 한달 전부터, 한 달, 두달 전부터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약 7만 원인데요. 아, 우리 선생님께서 약 7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7만 원까지 들고 가십시오. 한 시간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이게 지지선이 60일, 120일 선이 6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3,500원을 깨지 않으면 일단 시간으로 버티기 작전으로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건설업이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북한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2, 3주든 한 달이든 꾸준히 참고 들고 가십시오. 좋은 회사입니다. 보유하십시오. 네. 아주 활발하게 지금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상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시죠? 저 아바텍이요. 아바텍이요. 그러면 아바텍은 제가 김영근 멘토와 같이 한번 좀 의논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실 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손실 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아니요. 얼마세요? 12,500. 12,500원이요. 12,500원이면 좀왜 이렇게 자꾸 빠져요? 예? 왜 자꾸 빠지냐고요? 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매수를 12,500원이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며칠 전에 음봉을 길게 형성을 할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빠질 때? 아, 그래요. 매수하시는 그러한 그 패턴 그 형태가 좀 이런 음봉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빠지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좀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자꾸 미끄러지네요. 그게 이제 그게 가장 저는 좀 우리가 매매를 할때 위험한 부분 같아요. 빠질 때 많이 싸진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 같고요. 일단 빠지는 이유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빠질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그 G2 스크린이라는 터치 스크린, 그 유리와 일체형 그런 터치 스크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양산이 조금은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러면 주가가 예,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좀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예. 예, 최근에 지금 이 매도세 자체도 매도의 주체를 좀 보자면 바로 이제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매도를 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좀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예. 줄 때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반등 줄 때 조금 매도를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IT주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반등을 예. 줄 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물타기 하면 될까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올 예.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 한 종목도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시간상 이 종목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순서가 또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네. 다시 다음 주에 한번 네. 전화 주십시오. 예, 네. 네. 네.